귀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6일 장중 스팟 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금요일인데 시장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강하게 상승 유지하지 못하고 좀 처지고 있는 모습이 좀 아쉽긴 한데, 셀트리온 전일 21만 1000원, 21만 3000 정도에 매수해서 지금 잘 가고 있고, 추가 매수까지도 말씀드렸고, 추가 매수는 짧게 여기가 깨지면 끊고 놓은 걸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적절하게 22만 7000원권 정도가 원래 목표치니까 적당하게 끊고 놓은 분들을 다시 사놓으라,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다 던지라는 이야기는 한 적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강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자, 모 회사격인 셀트리온이 그 회사들이 주가가 좋아짐으로 해가지고 나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홀딩 지금 사인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까지도 사인 드렸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전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총 5위기도 하고 바이오에 크게 양대 산맥에 가까운데 셀트리온하고요.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펀드 자금이라든지 큰 자금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자금이 갈 때, 제가 생각할 때 셀트리온으로 쏠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매수 시그널 어저께 드렸고 퍼펙트하게 성공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양호, KT도 3만 500원권까지 갈 수 있다 그랬고, 추가로 지금 더 홀딩할 겁니다. 현대중공업, 자, 일부 뭐 차익 실현 한 분도 계시고, 여기가 깨지면 조금 챙기고 다시 눌려주면,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다시 던졌던 거 받아 나가는 그런 세부 전략도 필요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일 갭으로 상승 갭으로 뛰어넘고 난 이후에 여기서 60일에서 지지받고 가는 모습 보고 안도의 한숨을 지었으나 다시 좀 깨졌는데 아직까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몰라요. 여기를 돌파해서 끝나면 좋겠습니다. 고점 부위로 올라가서 끝나면 좋겠다. 자, 외국인이 쉽사리 지금 아직까지 매수세 거래소에서 잡히지 않습니다. 기관 외국인 같이 들어와줘야만 강하게 갈 수 있는데, 자, 시장은 0.2 가고 있는데요. 닥터케이 포트폴리오는 불을 품고 있습니다. 파이어! 그죠? 셀트리온 전일 이어서 21만 3천원을 기준으로 했을 땐 12,000원 올랐지 않습니까? 12,000원 같으면 한 대략 5-6% 정도 상승했고, 현대중공업, 자, 이제 수익권입니다. 손실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수익권입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조금 손실입니다. 그죠? 신규 입성했던 사람들은 부럽습니다. 홀딩, 이거 넘어갈 가능성 높다 판단합니다. 외국계 썰어 담고 있어요. 현대중공업 외국계 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외국계 담고 있네요. 닥터케 무슨 기법? 적어보십시오.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외국인들이 종목별로 다 사고 있어. 안 사주는 종목 잘 안해요. 자, 그래서 3만 400원까지 KT 노려볼 거고, 강하게 상승 돌파 시도 넣으면 안 던집니다. 더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오른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진행하겠다 말씀드리겠고, 야, 셀트리온 제약 난리도 아니네요. 아직까지 뭐 특이한 뉴스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빈경님, 공부 좀 하면 초대하겠다는데 같이 하기 싫어요? 공부 댓글 남기십시오. 공부 댓글 남겨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알람. 레이첼님은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대요. 계속 쭉 하십시오. 하루 이틀 했다고 안 받아들입니다. 쭉 하셔야 같이 합니다. 민경님도 같이 하고 싶으면 쭉 같이 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같이 해서 손해될 거 1도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 상황, 중국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닥터케이가 체크하려 했습니다. 조금 밀리고 있는데 여기 넘어갈 것 같다 그랬어요. 60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야, 저도 요즘 좀 신기해요. 이 말을 한 게 맞는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깔때기 암들이 된 겁니까?
환율 밑으로 처지고 있어요. 수표 드디어 들어왔다는데 안 바꿉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면 바꿉니다. 유튜브에서 수표 받았거든요. 닥터케이 이제 파워 유튜버 정도는 안 돼도 2,000명 다돼 갑니다. 2,000명 되면 서울로 찾아간다 그랬어요. 서울에서 닥터케이의 모든 필살기 다 알려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오십시오. 나중에 공지합니다. 12월 달에 할 거예요. 대만. 그만, 그만. 항생. 상승. 중인데, 그만, 그만. 니케이. 니케이가 괜찮을 것 같은데? 별로네. 여기 받치고 있네, 그죠?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챙겨먹은 고려아연도 여기 딱 동그라미 치면서 단타, 선수급만 하세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선수들은 여기서 딱 단타하거든요. 그래서 선수만 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셀트리온 추가 상승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갈것 같아. 셀트리온 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뚫고 가면, 룰루랄라, 손가락 밑에 꼽은 애들한테 한번 보여줍시다. 수익 난 사람들 전부 다 밑에 댓글 달아야 돼요. 사실 지금 끌고 가기 안 쉽거든요. 왜? 여기 보면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받쳐 내려오는 자리죠. 닥터케이 뭐라고 얘기했죠? 강하게 안 밀리면 홀딩할 거라 그랬습니다. 왜? 이거 돌파할 것 같아. 24만원까지 저는 더 끌고 가볼랍니다. 왜? 여기에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하락할 것이라는 거, 여기서 한번 했던 하락 있죠? 그거 약간, 무시하고 올라갈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게 하는 데는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강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자, 그 대신에 여기 깨지면 비중 축소하시면 됩니다. 먹은 거 챙기면 돼요. 여기 깨지면.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들어갔을 때 깨지면 손실 아니냐? 맞죠? 조금. 먹은 거 토해내죠? 올라가면요. 올라간 더 먹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조건 버는 건 없어요.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 게임. 더갈것 같으면 더 사고. 먹은 거 조금 토해내는 것밖에 안 돼요. 배팅 아닙니까? 배팅. 여러분들, 갬블 해봤죠? 배팅을 안 하면 먹는 것, 잃는 것도 없겠지만 먹는 것도 없어요. 그죠? 주식은 배팅입니다. 배팅. 잘갈수 있는 우량 종목에 배팅해서 적절하게 차익 실현하고 놓아야 되는데, 끝까지 들고 있는 것도 잘하는 거 아니고요. 너무 빨리 던지는 것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오늘 관전 포인트는 여기, 오늘 전고점인 22만 9천 뛰어넘는가, 그게 중요하겠고, 밑으로 처지는지 여부. 자, 레인지를 조금 넓게 잡고 싶은 분은 22만 1천원 정도만 깨지지 않으면 홀딩해도 괜찮아요. 여기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깽차가 다 잽싸게 들어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흐름을 봤을 때 지수도 밑으로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할 가능성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베팅하는 겁니다. 더 먹으러 갈 겁니다. 한번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 야, 이거 보세요. 갑니다. 가. 파이야. 갑니다. 쫄 필요 없어요, 지금. 지금 쫄 필요 없습니다. 시장이 턴하고 있는데 20일 갭으로 뛰어넘었거든요. 그리고 그 갭을 훼손 안 했어. 여기 깨지는 척 하지만 위로 들어올리면 양호거든요. 이거 약간 컨트롤 하는 겁니다. 컨트롤. 뭐? 선물 매도 때리게 만드는 거예요. 풋옵션 들어가게 만들고. 야야, 깨진다, 깨진다. 이러면서 매도 들어가거든요. 빠진 척 하다 들어올리면 매도 때렸던 애들 다 죽는 거예요. 올라갈 가능성 좀더 높아 보인다. 60% 이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점심시간에 가까운데, 점심은 넘었죠. 장 중반인데, 한 48분 들어오셨네. 반갑습니다.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안 눌렀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조금 이따 체크할 겁니다. 좋아요 누를지 모른다.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실시간 채팅 오른쪽에 보시면 꼽혀 있거든요. 그거 꼽혀 하시고, 왼쪽에 가시면 좋아요 있습니다. 잘못해가 싫어요 누르지 마시고요. 누군지 다 알아요. 사실 모릅니다. 알아야고 조지는데. 좋아요 누르고 두칸 왼쪽 오른쪽으로 오면 다시 실시간 채팅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실시 무료로 한다 아닙니까? 무료로
그죠? 좋아요는 눌러주셔야지. 자, 여기서 들어왔어,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들어왔어. 됐습니다. 야, 고려아인도 계속 가고, KT도 죽을 생각 없어요. 그대로 홀딩. 현대중공업 여기 약간 고점대인데, 살짝 쉬어가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던지지 마세요. 다 던지는 거 아닙니다. 잘 가고 있는 거는. 적어도 절반 이상 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깨지면 조금 살살 던지세요. 수익 나는 거 챙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살짝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던지면 절반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잘 가는 건 세게 던지는 거 아니에요. 5% 가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여기서 하라고 난리 쳤어요. 물론 그 앞에는 깨졌는데 깨진 거 그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손절했다고 끝 아니라고요. 셀트리온 31만원에서 던지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여기서 던지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한 번도 안 샀어. 팔아 여기서 던졌으면 얼마나 많이 피했습니까? 20만까지 빠졌는데 19만 7천원 장난입니까? 30% 이상 세이브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저께 사라 그럽니다. 성공. 그러니까 아침에 헛소리 삑삑해서 하던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싶은지 몰라도 눈이 있으면 가가지고 생방송 한번 보면 됩니다. 생방송으로 사라 그랬습니다. 22만 8천원에 매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됐습니다. 생각대로 님이 비중 20%로 더 갔지 않습니까? 생각대로 님 말고도 지금 셀트리온 쩝 들어갔어요. 원래 제 방송 타이틀이 셀트리온 보초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채팅방에 한 67분 정도 계신데 셀트리온 쩝 들어갔습니다.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간 분도 있고. 자, 좋아요 체크해 봐야죠. 야, 21개 빼없어, 좋아요. 응, 나머지 30분은 별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이트에서 못 자는가 싶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디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11월 13일 날뭐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이러면서 지금 다시 들어와가지고 딴지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지 걸면서도 계속 보기는 봐요. 너무 웃기잖아요. 야. 보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딴지 걸 사람들 그리고 싫어요 누르는 사람들 보지 마세요. 당신들한테 보여주기 아까워요. 세일은 왜 이래 조용하지? 오늘 또 외근인가? 양양이도 선생님한테 붙잡혀가지고 바쁜가? 자, 신우님 있으니까 이야기하자면 꼭대기 자꾸 따라가면 안 돼. 뭐 이런 데 샀잖아, 이런 데서. 니는 왜 하는데? 저는 한번 하고 팔아먹은 거 다시 추가 매수지 신규 매수 꼭다리에서 들어가면 안 돼요.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큰일 나요, 잘못하면. 아직까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 꼭다리에서 막 따라가고 그래, 지금. 이거 그냥 좋은 뜻으로 뭡니까? 코칭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어제도 삼성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팔고 현대중공업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랬죠? 훨씬 더잘 가잖아. 맞다, 1번. 그랬으면 더 좋았겠다, 1번. 당연히 더 좋지. 여기서 샀으면 이만큼 올라가잖아, 얘는.
얘도 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여기 이게 훨씬 좋아. 위에 뭐 있습니까? 없어요. 올라가기 좋은데 여기 저항이 있잖아, 일단. 그런 거 판단해야 돼요. 이 포인트를 잘 잡아내면 하루 이틀만 수익이 짭 나잖아요. 21만 1000원, 21만 5000원 이래가 21만 3000원 정도 아닙니까? 13000원 같은 몇 프로입니까? 6% 가깝잖아요. 돈이나 작게 박았습니까? 4000 들어갔습니까? 8000 들어갔습니까? 본인이 이야기한 20% 같으면 8000 아닙니까? 맞습니까? 8000에 그죠? 6%면 6840벌 500만 가까이 버는 거 아닙니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맞죠? 500만 벌었어요. 하루 만에. 에이. 그런데 싫어요 꼽냐? 표영신. 이거 그것뿐입니까? 예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4억 7천 때린 사람 있었어요. 그게 몇 프로 간줄 알아요? 빠른 시간에 근 8천 9천 벌었어요. 20% 먹었으니까 그걸 다 먹은지는 모르겠지만 꼭대기에서 아직 못 던졌다 이야기까지는 들었는데 그분이 왜안 보이시지 요새 바쁜가? 더 벌었대. 참. 에휴. 닥터케이 좋은 데 가겠죠? 무료 봉사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에휴. 저 사실 고속도로에서 살아나면서 무료봉사 조금 더 길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회사 체리고 풀타임 방송하고 이러면 무료는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럴 생각이 아직까지 당장은 없지만 그 생각을 좀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왜? 그냥 하나님이 저보고 좋은 일좀더 하고 살아라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냥. 예, 수현님도 반갑습니다. 뭐 말한 게 크게 틀린 거 없어. 여기서 분명히 단타 할수 있다 그랬고 올라가요. 그죠? 단타 했으면 됐어요. 이거 안 빠지고 있고. 현대중공업 가고 플러스로 전환했고. 오기 누님. 현대중공업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갖고 있다면서요. 삼성 엔지니어링 그대로 갖고 있다면 조금 손실이고. 그죠? 현대중공업은 약간 플러스니까 뭐 그만하고 나머지 것도 다잘 정리하세요. 손절할 때 손절하고 다시 들어갈 줄 알아야 잘하는 겁니다. 셀트리온 쉽게 안 죽을 것 같아. 여러분들, 제가 맘 먹고 붙잡고 딱 하면 저번에 자유님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자유님이 셀트리온을 안전하게 들어가라 해서 28만 얼마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런 거예요. 꼭대기에서 거의. 예? 얼마인치 산대요? 1억 8천 산 거예요. 1억 8천.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기억하실 분들은. 쭉 홀딩은 아니고 여기 깨지기 전까지 홀딩. 여기 깨지기 전까지. 쭉이 어디 있습니까? 얼만큼 왔는데 지금 더갈것 같아서 지금 홀딩하고 있는데 한번 끊어 먹었고 다시 들어갔고 끊어 먹은 거. 그죠? 그러면 챙겨 놓고 다시 들어간 거고. 그죠? 평균 단가 약간 올라온 것밖에 안 돼. 그거 잘하는 거거든요. 그걸 못해서 문제지. 여기 사 이러니까 쫄아서 못 하겠다잖아. 까는 게 아니라 그 당연하거든.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주식.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여기 고점에서 따라가라 하니까 못 따라가잖아. 겁이 나가지고. 그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못 달라들기 때문에 더 간다고요. 이해된다. 7번 눌러. 이해야. 쫄아가 못 따라오기 때문에 어제도 그랬어요. 쫄아가 못 따라오기 때문에 더 간다고요. 더 가잖아. 틀렸습니까? 어저께 플러스 3% 돼 있는 거 보고도 질렀어. 오늘 추가로 어저께 2% 더 가고 오늘 3% 더 갔으면 벌써 그러니까 그것만 계산해도 6% 이상 플러스 난거 아닙니까? 이거 안 죽을 것 같아. 더갈것 같아. 세율이 왔어. 세율. 쫄면 안 된다. 야, 먹은 거좀 내준다 이러고 딱 들어가야 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0% 먹는 게 어딨냐? 근데 가면 더 간다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세게 가기 때문에 안 죽잖아 지금.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을 것 같다니까. 그럼 죽으면 여기 깨지면 먹은 거 약간 토해낸 것밖에 안돼 밑에 평균 단가 있기 때문에 세율이 좀 다르긴 한데 꼭대기 잡았잖아. 그러니까 어저께 뭐 사정이 있었는지 몰라도 잡아랄 때잘 잡아야 돼.
다른 사람들은 21만 1000원, 21만 뭐 4000원 일대 잡을 때 위에서 잡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갈 거 못 먹는 거예요. 손질도 나오고 빨리. 아니, 오일도 홀딩하는데 홀딩 무거우로 놀래. 여기 밀릴 수도 있지만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다니까. 여기는 한번 튕겨 내려왔잖아. 그때하고 좀 달라. 여기가 상황이. 여기하고 상황이 좀 다르다고. 자사주 매입 소식도 있고 쌈바가 작살났잖아. 그럼 돈 갈 데 없다니까. 셀트리온으로 올 수밖에 없다니까. 이해된다 1번. 이해된다 1번. 쌈바가 작살났어요. 펀드에 바이오 그래 뺄 겁니까? 아니에요. 일정 부분 채워야 돼. 그러면 셀트리온이 조금 더 비중이 늘어도 는다고요 펀드에서. 야, 우리 선수들이 장난 아니게 변하고 있어. 뭐 어떻게 변했다? 지우는 15%에 따라갔대. 10%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와, 15%가 어느쯤이지? 와, 계산도 안 나온다. 어쨌든 뭐 여기 보인지 몰라도 추세 꺾이면 던지고 나오겠다는 각오가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죽을 것 같이 보이지만 안 죽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일종의 페이크거든. 야, 이거 깨지네. 이제 조정 받으려나 하고 페이크 치고 올린다고요. 올라갈 가능성 더 높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아까 그랬어요. 아까 빠지는 거 보고. 야, 빠지니까 조정 받을 겁니다. 안 그랬어요. 조정 받는 척 하면서 올라갈 거다. 일단 그렇게 걸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지켜볼게요. 그런 것들이 제가 강점입니다. 선물옵션 13년 했기 때문에 이런 페이크를 잘 알아요. 제가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포트폴리오 플러스 더 추가되는 겁니다. 홀딩 전부. 자, 하나 아쉬운 거, 외국인 매수세 들어와야 됩니다. 외국인이 1000억대 지금 매도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이 오늘 같이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위로 더 세게 갈 수 있었는데 갭 상승 출발까지는 좋았는데 외국인이 팔고 있어요. 자, 다음 주 초반에라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와서 2126까지 강한 반등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잘 안 죽어요, 지금. 자, 중국 체크해보죠. 중국도 잘 안 죽습니다. 중국 올라간다 그랬어요. 플러스 0.82% 상승입니다. 환율. 환율 밑으로 처지고 있어요. 양호입니다. 계속 밑으로 처지면 돼. 1100원대로. 자, 수급 체크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영업이익 난다. 좋은 실적 발표 나왔고,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여러가지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확인된 거 없어요. 일단 강세 나오고 있어요. 자, 셀트리온 그렇게 기다리던, 여러분들 기다리던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참하고 있어요. 사자 말자. 6% 7% 먹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전고점 이거 돌파할 가능성 높아 보여요. 다 뜬지 마세요. 분명히 여기 위까지 14만 6천원권까지 들어갑니다. 이거 깨는 척 해도 그죠? 그냥 적당히 들어가십시오. 적당히.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건설주 플랜트 관련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괜찮아요. 지금 올라갈 추가 상승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KT 괜찮아요. 전고점까지 3만 400원까지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가고 있어요. 양호 전부 양호. 자, 고려아연이나 NC소프트 분봉 매매로 보고 있던 종목이니까 여기서 단타 들어갈 수 있다 했고 끊고 나오는 겁니다. 1%짜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1% 딱 먹고 나오겠네. NC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 먹었는데 여기 딱 지지되는 모습 보고 따라갈 수 있으면 먹는 거예요. 자, 말로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죠. 보여드렸습니다. 밤에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란 IT 전기전자 좋다 그랬습니까? 그냥 안 한다 그랬어요. 안 올라가죠. 못 올라갑니다. 추세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안 해요. 여기 붙들어 놓고 딴데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조선주 괜찮다 했지 않습니까? 조선주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어. 현대미포도 올라가고. 야, 현대미포 훨씬 낫네. 업종, 섹터 간파하는 것도 틀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조선주 괜찮다 그랬어요? 올라갔잖아, 전부 다. 통신주 괜찮다 했어요. 올라가네. 야, KT가 많이 못 가서 그렇지. 그죠? SK텔레콤 대번에 여기 저항을 그냥 대박으로 뛰어넘네요. 야, 통신주, 조선주 괜찮다 했고, 나머지 보세요. 그냥 그만그만이에요. 업종 분석 틀리지 않았다. 퍼펙트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동시효과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잘 마무리하시고 크게 할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선물 상황이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네요. 자, 지지저항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깨지면 비중 축소하시고, 자, 현대중공업도 여기 깨지면 비중 좀 축소하라 했으니까 약간 축소했겠죠. 13만 4천 원권 정도. 자, KT 홀딩, 삼성 엔지니어링도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자, 방송 시간 안내 나가고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반드시 종 모양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할 수 있도록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